네, 이번에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모시고 이번 세계 풍진삼 엑스포 이모 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엑스포가 열린 지 이제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엑스포 관광객이 오늘부로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삼시장, 선비세상, 소수소원 등과 연계해서 입장객을 포함하면은 60만 명이 지금 넘고 가을 축제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외 우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대회를 열었는데요. 830만 달러의 협약 체결을 했고 130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도 거뒀습니다. 네. 네, 기존에 열던 풍기 인삼 축제를 올해는 엑스포로 격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의미를 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우리 인삼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인삼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삼이 식품으로서 뿐만 아니고 의약품, 화장품, 제과, 식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삼의 저변 확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엑스포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엑스포를 비롯해서 영주 선비세상도 개장했고요. 또 세계 유산 축전 같은 하반기 아주 국지간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영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관광객 유치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영주에는 세계 문화 유산지인 부석사, 또 소수소원, 그리고 소백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모험 체험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선비문화축제, 풍기인삼축제,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축제 등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영주의 인지도를 향상을 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영주시장에 관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시 핵심 사업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네, 지금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서 약 한 36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국토부에다가 정식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은 토지 편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4년도에 착공을 하고 또 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포럼 및 기술 교류회를 통해서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시키고 다방면에 걸쳐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업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이제 한 열흘 정도 더 남았는데요.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